진짜 여기 훈련 진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게 타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속도도 꽤 많이 나가죠. 아, 많이 나죠. 네. 어? 저기 오시는 어, 오신다. 저기 봤죠, 저기. 카누, 카누. 아, 저기 누가 오시네요, 맞죠? 저 예. 저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저분 맞아요. 역시 노는 게 조금 이 야. 좀 잡아드릴까요? 잡아드릴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아 이죠.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배 떠내려가지 않나요? 배 떠내려가요. 예예. 아니 배. 아니. 예. 올릴까요 위로? 유재석 씨 만나서 그런지. 아니 좀 배 올려야죠. 아 예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예. 어, 이게 무게가 좀. 아니, 배 떠나갈 뻔했어요, 지금요. 자, 우리 저, 여기 계신 분은요, 카누 국가대표. 예. 예, 우리 또 이승자 선수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물 좀 닦으시죠.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우, 자리를 이동을 해서 좀 얘기할까요? 혹시 가시죠. 요거 들고 갈까요? 아니, 그냥 이게 들고 갈까요? 어우, 아유. 네. 아니, 진짜.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조금 전에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직업이 국가대표다. 아니, 직업 이게 국가대표는 몇 년째? 한 제가 26년 했는데 한 2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누를 26년 하셨는데 21년을 국가대표를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전국체전은 그럼 몇 번 출연 이게 저 출전을 하신 겁니까? 제가 한 26번. 네. 전국체전은요? 아니, 전국체전에 거의 살아있는 지금 전설 아니십니까, 지금? 아, 네. 요번 그 전국체전도 출전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원래 금메달 30개를 채우는 게 이번 목표였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29개. 아, 그럼 금메달 하나를? 네,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고요. 개인전에서 예. 은메달 땄습니다. 야, 사실 은메달도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목표가 또 30개였기 때문에 네. 내년 체육대회까지 30개를 채우려면 또 국가대표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현 직업이 국가대표니까 해야 되겠죠.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직업이 국가대표다. 예. 사실 국가대표라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순자 씨가 국가대표를 20몇 년 했다고 올해도 또 국가대표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실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실력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 거죠. 그 이순자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 어떻게 카누를 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권으로 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체육 고등학교를. 근데 거기 체육 고등학교에 카누 감독님께서 아 너는 국가대표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저를 지목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행복했죠. 어린 마음에 뭔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남 9녀 중에 제가 8번째거든요. 그때는 좀 힘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도 잘 못 먹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운동을 하냐. 근데 저는 하고 싶었어요.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네. 곡을 벗으니까 눈물 날 것 같아. 뭔가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그 생각이 좀 많이 네, 그래요. 당신이 풍족하게 몸 먹이고 그리고 못 입히고 한 게 그게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좀 집에서 힘이 좀 셌어요. 깡다구도 세고. 그래서 그런지 좀 저는 자신 있었어요, 그냥. 포기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엄마가 뭘 시키면 정말 끈기 있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어디 가서 뭐 죽진 않을 거다. 굶어 죽진 않을 거래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칸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카누가 어떻게 보면 좀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종목은 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카누를 조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더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선수들이 많은 걸 보여주고 메달을 따게 되면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해외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카누의 인기가? 인기는 와, 말로 스포츠에서 짱이죠. 네, 카누. 아니, 저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 외국 어떤 경기에서 관객석이 네. 정말 꽉 차 있는 거예요. 소리도 막 엄청나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헝가리 세계선수권 대회 나갔는데 그 좌석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실 그런 그 세계대회 나가서 그런 그 이제 관중석을 보면 진짜 좀 약간 부러우실 때도 좀 있겠어요. 네, 부럽죠. 근데 저희는 이제 참가의 의의를 두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기는 하죠. 아니, 그 좀 체전을 준비하면서 좀 훈련을 무지하게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좀 하루 일과 훈련을 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한 6시 반에 기상해서 뭐 혼자 스트레칭 10분 정도 하고 7시 한 50분 정도에 밥 먹고요. 예. 8시 반이나 9시에 훈련을 나가요. 그리고 한 11시 반에 끝나서 점심을 이제 12시에 먹고 이제 3시에 운동 나가서 5시 넘어서 끝나고 그리고 5시 넘으면 또 야간 훈련을 하러 가요. 개인 훈련을. 그러면 씻고 하면 11시 정도에 자요. 아니 사실 이게 20대하고 사실 40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훈련을 하셔도 다르죠. 이게 좀 달라요. 네. 회복이 조금 약간 40대 이렇게 뭐 저도 지만 20대하고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국가대표에서 막내가 20살이에요. 그럼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근데 정말 훈련 양을 똑같이 소화를 해도 후배는 뭐 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한 이틀 걸려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 티를 안 내죠? 네, 티를 내면 후배한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척, 아닌 척.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열심히 하고 또 저는 또 지는 걸 싫어해서 뭔가 이게 진주의 본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 때도 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가 좀 힘드십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은 부상이 왔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게 손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이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고통이냐면요. 잠을 자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 제가 그냥 무의식 중에 손을 이렇게 세우고 자더라고요. 아, 제가 운동한 것 중에 제일 또 베스트에 꼽았어요, 작년은. 지금도 그때보다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뭐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래야 돼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카누가 좋더라고요. 손은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저 손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굳은 살을 가위로 오려내요. 굳은 살이 손에 많이 베기면 이게 손이 아침에 부어요. 이렇게 손이 딱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나마 가위로 오리면 이렇게 필 수 있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 굳은 살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 손 잡는 그 감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번에도 최전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가위로 오려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 옆에 이게 제가 그 조종할 때 그 에르고메타라고 네, 하죠? 그거하고 네,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습니까? 예. 요거 좀 이게 좀 기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한번 좀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예. 근데 이게 체력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잠깐 해봤지만 네. 뭐 맛만 본 거지만 네, 네. 아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진짜 국가대표의 우리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이 에어고를요 1시간 정도 탈 때도 있고요. 예? 배 수상훈련 하지 않을 때 1시간 동안 타고 30분 막 인터벌 하고. 이걸 1시간을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스타트 연습도 이렇게 막 빠르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 저 이순자 선수가 왜 할배가 그렇게 와. 아 이제 네, 맞습니다. 이거 하고 턱걸이 하고 하니까 이게 광배근이 엄청 좋아요. 아, 이게 턱걸이를 하세요? 네. 저 몇 개나? 뭐 안 달고는 뭐 밥 먹고 계속 하죠. 밥 안 먹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예. 무게를 안 달고. 예, 네, 안 달고. 달고는 이제 좀 오시면 네. 살짝 한 방만. 예? 네? 예. 네.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네, 네. 네, 한번 가시죠. 아니 그걸 그냥 계속 하실 수 있다고요? 예. 네. 넓게 잡으시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와. 20개 하는데요? 와. 아, 여기 왜 피죠? 아니, 이게 운동하면 혈관이 좀 확장이 좀 잘 되나 봐요. 아, 그렇게 이게. 되죠. 네, 그게 그래서 좀. 아, 일단 한번 그래도... 해보시죠. 네. 운동을 하시니까. 오요. 오, 잘하시네요. 오, 넷, 다섯, 10개 하세요.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와. 아홉, 열, 플러스 하나. 아우! 와. 야, 몸이 흔들려서 제가. 아. 자, 그럼 저도. 네, 조셉도. 조셉 씨는 2개. 2개요? 아, 네. 아, 선생님, 야. 저를 좀 약간 우리. 네. 아, 그럼 평가를 5개. 5개만 할까요? 네, 오케이, 5개. 네, 원하시나요? 네. 아, 오늘 근데. 아, 오늘 운동을 무지하네.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오, 오, 셋! 어, 조셉 잘하네! 넷!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오, 마지막 하나! 자, 하나! 하나! 아유. 하나! 자, 하나! 하나! 아유. 조셉! 안 돼! 안 돼! 아,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네. 그래도 바디 디자인은 최근에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와, 10개를... 턱걸이 하나 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니, 아닙니다. 맨날 하는 게 이거여서. 아니, 좀 힘드실 때 이렇게 뭐 좀... 뭐 아까 노래를 좀 들으시고 뭐 노래를 좀 부르신다고 했는데 아 근데 노래 이 교정을 해서 이게 발음이 안 돼서요. 제가 지금 어이 발음이 안 나와요. 아 노래를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아 진짜 아우 노래 아니. 김치국 물도 마셨네요. 예, 예. 네 죄송합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시는지 저는 옛날 노래 많이 들어요. 어떤? 강산의 할 수 있어. 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그죠? 아, 그 노래를 좀 들으면 좀 힘이 나십니까? 네, 그게 나니까, 그 너니까. 네, 그럼 가끔 무슨 노래 부르세요? 그냥 가끔. 저요? 쎄쎄쎄에서 떠날 거야. 애들이 떠날 거야, 너의 곁에서. 아, 그 노래 들으면. 쎄쎄쎄 오랜만에. 네, 근데 후배들이 엄청 놀려요. 아, 아 조금만 한번 불러봐 줄 수 있어요? 저요? 아, 조금만 그냥. 무슨 거예요? 네, 조금만. 떠날 거야. 어, 근데 목소리 굉장히 하이톤이시네. 그 노래가, 그 노래가 맞아요? 떠날 거야! 그게 아니, 노래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쎄쎄쎄 노래. 음악이 있으면 흥이 있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정말 쌩으로 하니까. 안 순자 씨는 그 노래를 부르시고, 후배들은 네. 어떤 노래를 불러요? 요즘 노래 부르죠. 어떤 노래? 어떤 노래? 방탄소년 뭐. 아, 근데 저 방탄소년? BTS 노래 부르는데 혼자서. 떠날 거야! 이거 부르신다는 얘기죠? 어, 솔직히 순자 씨가 마음 먹고 우리 둘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순자 씨가 솔직히 딱 치면은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나가? 여기 맞으면 네. 여기서 저녁 8시에 깨어나. 여기 쓰러졌다가 이렇게다가 여기 순자 씨가 맞으면 여기 저녁 8시에 깨어나. 네. 여기서 아 여기 어디야? 잘 좀 갈 좀 갈까요? 네. 떠날 거야 너의 곁에서. 아니 우리 그 사실 경기 영상을 좀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순자 씨의 경기 영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저도 이거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 경기하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으니까 경기 영상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자 그러면 한번 이순자 선수. 네. 자 우리 한번 카누. 그렇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미사리로 가시죠. 자 10월 7일. 예.
저희가 또 나가서 직접 경기를 다 찍었는데. 아, 이거 500m 결승 개인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메달을 딴 그 경기죠. 예. 자, 시작했습니다. 자, 나오시는구나. 이제 그 스타트가 폭발적으로 이게 해줘야 탄력을 받거든요. 네네. 예. 아, 지금 치고 나갑니다. 자, 초반부터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순자. 자, 우리 8번. 자, 우리 그 옆에 조신영 선수인가요? 네네. 자, 치고 올라오는 후반에. 네. 자, 후반에. 네. 자, 이순자 선수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순자 선수가. 자, 역전! 네. 150m. 자, 150m 정도를 앞두고, 우리 그 조신영 선수가, 네. 예,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자, 그러나 뭐 이순자 선수 잘했어요. 네, 예, 네. 단체전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4인 네. 경기 500m 결승입니다. 자, 이게 네 분이 이제 카누를 네. 하시는 거죠. 네. 자, 경기가 또 스타트가 됩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오는 우리 또 이순자 선수 팀. 이 4인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게 제가... 약간 물 위를 뜨는 듯한 느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배가 잘 나가면 물 위를 이렇게 뜨는 느낌. 네, 떠서 가는 느낌. 그래요? 앞이 살짝 들리는 네, 느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정을 해보셨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도 예. 조정을 또 해보신 경험이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실제로 뭔가를 해보고 얘기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느낌이 왠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날쌔게 가네요. 예. 아, 지금 중계가 좀 이런 표현 어떻지 모르니까 구리네요. 네, 구린가요? 아, 저는 보통 중계가 리액션 중계입니다. 아, 네. 와, 손바라 진짜. 와. 진짜 그 훈련을 얼마나 하시면 저렇게 합이 잘 맞겠습니까? 좀 네.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관객이? 네, 차이 많이 나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BTS의 노래와 네. SS의 노래를 네, 함께 부르시는 팀원들이 그렇죠. 이렇게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혹시 이순자 선수 앞에 붙었으면 하는 수식어 같은 거 있습니까? 제 앞에요? 글쎄요, 저는 후배들이 그냥 왕언니라고만 얘기하나? 할머니? 할머니? 네. 저는 아니, 내가 붙이고 싶은 걸 얘기하시지 갑자기 별명을 얘기하세요. 저는 붙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이순자 아니겠습니까? 불멸의 이순자라고 딱 해보면 될까요?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계시니까 불멸의 이순자. 어때요? 저는 그냥 어느 신문에 봤는데 뱃사공? 아, 뱃사공. 뱃사공 이순자? 네. 뱃사공 이순자. 야. 아, 있어 보인다. 그죠? 느낌이 있네요. 아니면 이거 어떻습니까? 네. 영원한 국대. 아, 영원한 국대. 아,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지금 뭐라 카누? 뭐 이런 거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좀. 네. 유치합니다. 아, 그러면 카누로 이행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카누 이행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자, 카누로 이행시 하라고요? 누? 누!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유치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카누로 한번. 저요? 네.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카? 카누를 사랑하는? 누? 누님. 이거다. 카누를 사랑하는? 누님. 이거다. 자, 그럼 한번 저 문제를 한번 푸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유키스? 네. 네. 좋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어떠냐면 아까 나왔던 문제는 이번 최전의 마스코트는 무엇인가? 어? 뭐예요? 몰라요. 아, 그럼 어두워. 나 아쉽지 않고. 자, 하나 선택해 보시죠. 몰라. 맞는 거에는 불사신이 아닌가? 불사신. 예, 그럼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불사신. 자, 불사신. 신고로 제발. 자, 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이것은요.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영웅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을 강철로 만들기 위해 아들을 죽음의 광에 담갔는데요. 결국 강물에 닿지 않은 이것이 아들의 유일한 약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힘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에? 굵은 힘줄이요? 뭐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고. 이거요. 뭐예요? 아. 정답은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 아, 이게 문제 답을 듣고 나면 하는데 그래서 너의 아킬레스건이 뭐야? 라고 했어요. 아, 나 여기 하시길래 이거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기 한데. 자, 그러면은 네. 자기 백에서 하지만 여기 자기 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기 금은동이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뭐 나와요? 여기 뭐 TV, 청소기 뭐 지금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 카메라고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요? 예. 이거 주세요. 이거 드릴까요? 예. 드려도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네. 자, 그럼 하나를.
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어, 제가. 그래요, 조셉. 조셉이 하나 TV 같은 거 하나 좀 해줘요. 아, 수나 발바타. 혹시 뭐 외우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뭐 스스로 뭐 이렇게 믿는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어? 뭐요? 뭐요? 어? 뭐야? 야. 어, 빨리.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공기청정기 이거 좋은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최종 목표는 내년 도쿄 올림픽 그 쿼터 따는 거고요. 지금 2008년 10년이 지났잖아요. 올림픽 나갔을 때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가 아닌 내가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올림픽 쿼터 티켓 따는 게 목표고 내년에 그냥 좋은 성적으로 기쁠 때 떠났으면 좋겠어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표이자 희망이고 바람이에요.